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 미래를 보는 힘이 나중에 옳은 판단을 내렸냐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오늘 한 신문에 보시게 되면 허를 찔린 월가의 전략가들 미국 정권 시장 얼마나 더 오를까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아니 컴퓨터 공학과에 대한 수요가 워낙 이런 많아가지고 컴퓨터 공학의 여러분들 명문 대학을 나오면은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베팅을 했는데. 미국의 컴퓨터 전공생들이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줄어들어 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난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뭔고 하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일이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은 주가 이런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해 전부 다 팔아버렸는데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어떤 주식이 전망이 있다고 샀는데 그 주식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그냥 가격이 답보 상태를 면하다가 좀 회복될 때 그냥 그걸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했네요. 개미들은 다 팔아버렸는데 현대차 주가가 5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를 향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미국의 월가 전략가들 허를 찔렸다. 미국 증시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 미국의 증시가 뭐 계속 이렇게 상한가를 치죠. 뭐 한 4200 정도에서 한 지난 연말에 4200 정도에서 5300까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한 1000 정도 오른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가니까 아 이게 고평가가 돼 여러분들 바로 이게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훨씬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는 건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JP 모가는 미국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작은 테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도이치뱅크의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연말에 5,500은 간다. S&P 500 기업 실적도 작년보다 13% 증가했다. 결국은 이 두 가지의 미래에 대한 가설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 가설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돈을 잃거나 돈을 버는 일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분인데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손꼽혔던 모건 스탠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윌슨은 S&P 500이 내년 2분기까지 5,400선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윌슨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4분기에 4,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윌슨은 기업이익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자기 주가 전망을 바꿨다.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야의 지명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4,500에서 5,400을 바꿀 정도가 됐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현재 미국의 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는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고 여전히 S&P500이 연말에 42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다 있다. 예,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예,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당신 참 고맙다. 끝까지 비관론을 고수해라. 당신이 2022년 10월 말 11일에 긍정론에서 비관론으로 그때가 시장이 저점이었고 예, 그때 여러분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가장 낮은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때 2022년도 10월 말하고 11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2023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평배했습니다. 그때 주식을 팔고 떠났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이야기는 참조하지만 그냥 한번 참조할 정도지 본인의 그런 시각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가가 너무 안 올라서 지난주에 다 팔아버렸는데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기업 실적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주가가 전혀 안 오르니까 참다가 조금 회복되니까 다 팔아버리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범하는 거죠. 예, 홍준표 씨가 지난번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자매 도시가 있으니까 중국에 갔다 온 거고 어떻든 간에 뭐 생각은 자유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참 미래를 보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힘들죠. 이 학생들이 그냥 취업이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죠. 학부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과학 가운데 하나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급이 폭증해 가지고 학생 수는 60만 명이 너무 늘었고 5년 전 대비 40%가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은 채용 공고가 30% 감소했으니까 취업을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결론은 없습니다만은 참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이든 직업적 선택이든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선택이든 간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니까 가설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주변의 그런 혼란스러운 정보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뚜렷한 그런 시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모두가 쉬운 것은 아닌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